안녕하세요, 달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And all things that I have said to you, be mindful of.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두십시오 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We are told that it is important to serve God so that He will be mindful that no harm will befall us. And that we must make no mention of the name of other Elohim. Rabbi Yehuda says that the Torah cautions man in numerous places to observe the precepts of the Torah. Because the whole Torah is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will befall us. 그러니까 어떠한 해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임을 이제 기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And that we must make no mention of the name of other Elohim.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신들, 이제 유대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다 랍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많은 어떤 토라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토라에 있는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토라는, 즉 토라에 쓰이는 모든 말씀은 바로 거룩한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유대교나 카발라에서 보면 어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따르면 And all things that I have said to you be mindful of.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티샤메후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시면 Upkol asher amarti aleichem tishmehu.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 가운데에 너희는 지킬지어다 라고 써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He asks, Why is the passive tishmehu? 왜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티샤메고가 이제 리쉬몰 지키다의 이제 수동태인 거죠. 네. 그래서 니샤메루라고 왜 써있냐, 니샤메루로 써있느냐 질문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지킬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물론 영어로 하면 자연스럽게 의역이 되면서 이제 너희는 지킬지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직역을 하면 너희는 지켜질 것이다 라고 번역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Should it not use the active form?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죠. 능동태로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ishanahu is correct. Referring to all things that I have said to you. Meaning, I stress the point of it serving me. Be mindful that no harm will befall you. 수동태로 쓴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하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즉 나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언급한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를 어떠한 해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디샤메후 also be guarded. 그래서 이제 디샤메루 수동태로 써 있는 것은 be 직역을 하면 be protected
to be protected, protecte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be guarded라고 써 있는 것은 by my protection. 그래서 이야기하죠. 바로 나의 보호에 의하여 alone, 오직 나의 보호에 의해서만 너희는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And make no mention of the name of other Elohim. 그리고 이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It's to be understood as we established.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언급하였고 이해한 바와 같이 즉 내가 말한 것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다른 신들의 이름 즉 다른 신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맥상 다른 신들의 말씀은 다른 신들의 말들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Another explanation of the verse. 그리고 이 본문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And make no mention of the name of other Elohim, meaning do not refer to it, lest you will fall among nations in other lands and may become fulfilled what is written in the verse. In a verse, and there shall you serve other Elohim.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명기 28장 36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There shall you serve other Elohim.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결과 뭐 이러이러한 어떤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예언조적인 말씀이 성취될까 내가 두려워서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해를 입게 되니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 가운데 너희가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nother explanation for and all things that I have said to you be mindful of.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로 너희는 지켜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Rabbi Yehuda commands. 이제 예후다 랍비에 따르면 Hear my people and I will testify against you. There shall be no strange El among you. I am Hashem, your Elohim,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예후다 랍비는 이제 시편 81편 9절에서 11절을 언급합니다. 들으라,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이제 증거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 어떠한 낯선 El,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신을 없게 할지어다. 바로 내가 요데바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낸 신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David spoke these verses with the Holy Spirit. Let's examine them. 시편은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집편했지만 저작을 했지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이 시편 81편 9절 11절을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말하였습니다.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죠. Hear my people, Shema Ami, 들으라 나의 백성들이여 라는 것은 in numerous places, 도가 cautions man, in numerous places,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utions man, and it is for the benefit of benefit of man, so he will observe the precepts of the Torah. 그러니까 이제 Shema Ami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내가 토라의 수많은 곳에서, 즉 수많은 본문 가운데서 너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냐,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느냐, 사람은 마땅히 for the benefit. 그러니까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은 마땅히 토라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으라 나의 백성들이여.
아, 백성들은 아니죠. 나의 백성이여 라고 언급한 것은 어떤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토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누누이 말하지 아니했느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He who is observant of Torah ways and is occupied with it is considered as occupied with holy name. 그래서 누구든 토라의 길을 따라 토라의 길로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라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계명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가운데 두는 자와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We learned the whole Torah is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one who is occupied with it is considered to be occupied with holy name, as the whole Torah is only holy name, superior name, a name incorporating other Elohim. Other names. 그래서 우리는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토라, 즉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채운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토라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One who deducts one letter from it is considered causing a defect in the holy name.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름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약간 뭐 기독교에도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죠. 누구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빼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결함을 일으키는 자와 같습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뭐 카발라나 유대교에 있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뭐 최초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이름이라는 것에는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DNA 같이 어떤 우리도 뭐 장명학이라는 게 옛날에 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의 이름 가운데에는 그 안에 어떤 신비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생이 담겨 있다. 뭐 영적인 어떤 에센스가 담겨 있다. 라는 어떤 관점에서 그 이름에서 한 글자를 빼는 것은 마치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스토리 가운데서 뭔가를 뺀다는 거와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말씀 가운데 뭔가를 빼는 것은 이름 가운데 뭔가를 빼는 것과 동등하다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we learned and make no mention of the name of the of other Elohim. 그래서 우리는 배운 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Meaning, do not add or detract from the Torah, as he causes a defect in the holy name and strengthens other Elohim.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을 강화시킨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다른 신을 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유대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카발라의 시스템 체계 내에서는 다른 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유일신 체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뭔가를 더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상이 들어간 신이죠. 혹은 뭔가를 빼거나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는 행위 자체가 다른 신을 언급하는 것과 같다. 다른 신의 이름을 내뱉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흘러가는 어떤 영적인 힘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을 강화시키는 꼴이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Rabbi here said, 그래서 히야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The name of other Elohim refers to those occupied with foreign books, not of Torah. 이제 탈무드도 그렇지만 이제 랍비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히야 랍비의 해석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토라 외에,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책 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책에 빠져들었다. 뭐 어떤 책으로 세계관을 내 세계관을 삼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Neither let it be heard out of your mouth. 그리고 너의 입으로조차도 out of your mouth 내뱉지 말라. Neither let it be heard. 그러니까 내뱉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지 말라. 라는 의미도 이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넓은 개념에서 해석을 하면 너 혼자서 토라 외에 다른 책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도 말고 더 나아가 그 채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것으로 채워지게 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It is forbidden even to mention them.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것들에 대해 언급한 것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Learn from them. 그러니까 이러한 내 마음에 담는 거와 다른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이 담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Especially an explanation on the Torah. 특별히 토라에 대한 설명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약간 신비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발라 책에서는 사실 유일신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신이거나 혹은 약간 욥기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신이더라도 어떤 그 신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존재이죠. 그냥 영적인 존재일 뿐이죠. 물론 그 신이 뭐 사람으로부터 진짜로 뭔가를 경배를 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제 하위의 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고대 관념으로서는요. 그랬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조차도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 당신의 마음이 채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까 두려우니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 라는 것으로 이제 히야랍비도 해석을 한 거죠. Rabbi Yehuda taught it thus. 그렇기 때문에 예후다 랍비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What is the reason for the verse? The name of the other Elohim and adjacent to it is the verse. You shall keep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다른 신의 이름, what is the reason for the verse? 다른 신의 이름이 언급된 이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You shall keep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갑자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의 이름과 무교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The explanation is that one who keeps not this,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is equivalent to one who lacks faith,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래서 예후다 랍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교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The matter is closely connected to it. 왜냐하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신앙과 연결되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 내가 믿는다는 것과 행위는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면서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Isaac said, 그러자 이삭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So, as with all other holidays and festivals, as they are all connected with the holy name. 근데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게 이 절기라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사실 절기를 가만히 보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일어났던 어떤 행위들이나 관습들을 보면 굉장히 카발라적으로 약간 영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초막절 때, 수코 때 왜 버드나무를 그 바깥에 있는 제단 옆에 세우는지, 왜 하필 버드나무까지인지, 혹은 뭐 제단을 이렇게 도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카발라적 해석들이 이제 조화로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 행위들을 왜 할까를 카발라적으로 해석한 게 있습니다. 이제 후대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행위들 안에 마치 이제 여러 종교들도 다 그렇죠. 뭐 기독교에도 기도를 할 때는 뭐 눈을 감는다든가 뭐 손을 모은다든가 다 의미를 부여하죠. 그것처럼 어떤 절기 때 행해지는 어떤 공동체의 모임 혹은 절기 때 행하는 행동, 절기 때 절기가 됐을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어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어떤 신앙을 좀 더 드러내고 공고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 거와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무교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들 모든 절기는 뭐 유월절, 뭐 초막절, 뭐 칠칠절 등 여러 가지 절기가 되겠죠. 그런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It is written three times in the year. Because from them is faith suspended, being the secret of the three columns that Malchut called faith is constructed from.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모일지어다. 1년에 세 번은 이제 유월절, 뭐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죠. 이때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모일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왜 이 행위가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신앙이 이제 그것의 지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을 하면 three columns, 세 개의 기둥들 위에 말쿠트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세 개의 기둥은 헤세드, 게브라, 티프레트가 있고요. 이 세 개의 기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말쿠트인데요. 말쿠트의 다른 이름은 이제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faith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개의 기둥, 즉 세 개의 큰 절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발라의 세피로 체계로 표현하면 말쿠트라는 것은 세 개의 기둥,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같이 이제 조화를 서는 어떤 유대교에 있는 어떤 계명들 혹은 절기, 관습, 전통과 카발라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서 이렇게 긴밀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카발라의 어떤 뭐 영적인 질서를 설명할 때도 유대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관습이나 이제 절기 혹은 어떤 전통들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너희들 이미 이거 알고 있죠? 이걸 왜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 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결국 그것들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의 믿음 혹은 신앙.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결국 말코트이기 때문에 말코트라는 것은 말코트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결국 성경 안에 있는 계명들로 지켜진다. 결국 너희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것은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그 계명들이 널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